시작하자고요. 자, 마무리 백선이네요. 자,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점검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1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틀린 거네요. 일단은 거주자 정의를 알아야 돼. 거주자는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거주하는 장소죠? 개인, 거소. 자, 그다음 2번은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 붙어야죠. 5년 이상 납세할 의무가 있다. 자, 그다음 3번은 비거주자, 국외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없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없다. 자, 그다음 4번은 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네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는 거주자의 뭐다? 국외하면 안 돼요. 국내 주소지이다. 자, 그다음 5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래서 사업하는 분은 뭐다? 사업장이 둘 이상 있을 때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 주소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없을 때는 뭐다?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게 비거주자의 납세지예요. 그 포인트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다음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포인트가 국내 거를 팔았어요. 항상 국외는 조심해야 돼. 국내 옳지 않는 것. 1.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타소득과는 종합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합산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네요. 자, 그다음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돼야 돼. 국내 거니까. 그러나 국외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미등기는 국내 거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아니한다.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영업권 함께 소득에 해당한다 맞고. 자, 그다음 4번은 참고 주식을 어디에 팔아? 어디에서 팔았다? 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 거래한 거예요. 그럼 장외 거래는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장외 거래는 그러나 장 안에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대주주만 과세한다. 자, 그래서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장외 거래부는 5. 자, 그다음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래도 기타 자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기타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골프 회원권 이런 거,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런 게 기타 자산이죠. 배타적 유리한 조건.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반드시 파악하고 가야 돼요. 2번, 3번. 자, 그다음 3번.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우리가 문제 풀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양도로 봐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네요. 몇 개인가? 역시 국내 거를 팔았네. 기억? 파산 선고. 양도도 아니다. 파산 선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도 아니다. 응?
아, 양도단이나 파산 선고, 내 부동산이 파산 선고되면 법원에 귀속되지? 법원이 부동산을 팔고 돈 받았잖아. 법원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근데 과세는 안 합니다. 과세는 안 해요. 그래서 기억은 뭐다?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본다. 그러나 비과세, 과세는 안 해요. 오, 오네요. 과세 여부를 물어보니까.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 문제를 뭐로 물어봐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양도로 보니까 뭐다? 기억은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이야. 기억은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세금 계산에서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해요.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비과세 여부 따질 때 과세를 안 하는 거지. 이 지문은 뭐다? 비과세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기억은 O다 X다. 기억은 O. 자, 그 다음 니은은 또 나왔네. 영업권. 이번에는 함께 가지 않죠? 분리.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자, 그 다음 디귿은 포인트가 환지 처분. 환지 처분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환지 처분과 짝이. 보류주 충당. 환지 처분과 보류주 충당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보류주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X. 자, 그 다음 리을은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O. 자, 그 다음 미음은 누가 팔았다? 업자가. 건설 업자가 팔았잖아. 신축 다가구. 이거 건설업자.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X. 그럼 아닌 게 몇 개예요? X가 답이잖아요. 몇 개? 세 개. 그래서 특히 기억 조심해야 돼요. 기억은 법원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비과세, 과세를 안 해요. 자, 4번으로 들어가죠. 지금 3번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역시 뭐를 물어본다?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지역권, X죠?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에요. X.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나왔다? 환지 처분, X. 자, 그 다음 이혼. 첫 번째 이혼했죠? 뭘 받았어? 재산 분할은 X. 그 다음 또 이혼하네. 두 번째. 한 번 이혼하면 계속 이혼해요. 28%가. 이번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오. 자, 그 다음 미음은 포인트가 뭐다? 교환. 대금 수수가 없잖아.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네요. 양도로 본다. 오. 그럼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두 개네요. 2번. 그래서 리을과 미음만 되겠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은 뭐다? 1번은 신탁해지. 신탁해지잖아. 포인트가 맡겼던 게 해지가 되면 소유권이 완화되죠. 그래서 무효와 함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 무효. X.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담보. 딱 포인트만 가는 거야. 양도담보. 담보는 양도로 안 보죠. 근데 어떨지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오. 오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포인트가 지분 변경 없이 5대 5. 50대 50. X.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뭐다? 뭐다?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 날도 5대 5. X. 어떨 때만 양도라 그랬어요? 지분 변경. 지분 변동이 나올 때만.
자, 그 다음 4번은 공경매는 양도다. 그래, 무슨 분할이야? 자기가 재취득하면 소유권하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X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하는. 자, 그래서 5번 나왔다. 무효. 무효는 소유권하는 X.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적법은 양도다. 무효는 X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또 나왔네. 집은 변경 없이 5대5. 양도가 아니죠? 아니하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집은 변경이 있는 없는 아니라 있는 양도로 본다. 5. 자, 그 다음 2번은 또 나왔네. 보류지. 근데 보류지인데 뭐야 옆에? 매각 팔았잖아. 돈 받았지?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양도라 하면 매도, 교환, 재물출자 등등 포인트가 뭐다? 유상. 유상,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전매도 다 대상이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부담부증이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이요. 그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인수한다. 그래서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가족이 아닌 자.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뭐라고 배웠어요? 대가가 없다. 가족 간에는 양도가 아니다. 전체 뭐다? 증여로 추정해서 입증 못하면 뭐다? 증여세를 묻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뭐다? 입증. 증명하면 채무는 뭘로 바뀐다? 양도로. 이게 양도소득세 지문이에요. 1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2번은 뭐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그럼 누구랑 일어났어요 이거? 배우자 간. 배우자 간이잖아. 그럼 채무를 공제 안 하죠? 전체 증여세. 양도로 안 본다. 왜 틀렸어? 항상을 지워야죠. 항상을 지워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그럼 증여받은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와 뭘로만 나눈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그래서 이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취득세. 자, 그 다음 가족 간의 증여는 똑같아요. 가족 간의 증여는 뭐다? 대가가 없다. 전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족 간에는. 그래서 증명하면, 역시 증명하면은 가족은 증명 입증하면은 뭘로 본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왜 취득세는 이렇게 구분하나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다. 자, 그래도 그 다음 5번. 골프 애용권. 과세 대상이죠? 양도담보. 자동차를 양도담보 하면 안 돼요. 과세 대상을 양도담보 해야 돼. 골프 애용권은 어디에 들어가? 기타 자산. 자동차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담보로 본다. 담보로 보잖아. 그래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어떨 때만 양도로 보나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할 때.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틀린 거 4번.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7번. 자, 7번입니다.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석 간의 양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가가 없다. 전체를 물어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 단 입증 증명하면은 양도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석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입증하면 양도로 봐. 그럼 1번은 경매. 가족 간의 경매는 유상이에요. 유상. 양도로 본다. 파산 선고도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가족 간의 공경매도 양도로 본다. 자, 대물변제. 가족 간의 대물변제에서 가족 간의 대물변제했는데 입증 못했잖아. 입증이 안 되면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여세. 자,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네, 그죠? 가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했어? 자기 재산을 처분.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금액으로 입증했다. 그럼 이거는 양도로 본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근데 1번, 2번, 3번, 5번을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1번, 2번, 3번, 5번을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양도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8번은 양도소득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 및 양도시기. 왜 필요하나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잖아요. 보유기간 따지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일.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다? 양수자가 부담. 양수자가 부담하고 세 번째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대금 청산일. 그럼 대금 청산된 걸로 본다. 대금 청산일을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포함 틀렸네. 대금 청산일 따지는 거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포함은 어디에서만 포함한다? 양도 가액 물어볼 때. 이거는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을 따질 때는 제외해서 제외해서 뭐다? 잔금이 끝나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환지 처분. 감소 증가가 나왔네. 감소 또는 증가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쓰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옳은 지문. 그리고 장기 할부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사용수익일 이런 하나를 슬쩍 빼면 틀린 거야.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자, 4번은 알고 가야 돼요. 자, 기타 자산까지가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뭐다?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줄여주는 거죠. 관계없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취득시기 의전에 14번 8485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미완성이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잔금이 끝났다. 그럼 나중에 팔 때 취득일은 잔금 지급이라면 안 돼요. 마지막 줄. 아파트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옳지 않는 거는 1번. 8번의 답은 1번이네요. 제외.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보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 양도자는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자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 자, 그 다음 2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었어요. 자, 우리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 환기로 적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매감 환기로 적는 거예요. 매감 환기로 적으면 매매 사례가액은 추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필요경비를 적는 게 아니라 뭐를 적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공식이 뭐다? 취공. 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예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기준 시가 3% 곱한 금액. 이 곱한 금액이 뭐다? 계산공제액이다. 곱한 금액 3%. 미등기는 0.3. 미등기는 미등기라고 나올 때만 미등기예요. 2번 맞네. 자, 그 다음 3번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포인트는 5년. 그리고 포인트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5년 이내에 팔 때는 네 글자를 뭐라 그런다? 2월과세. 그래서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를 적어주고 양도세 못 떼어먹게. 그리고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가격. 취득가격은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증여 받은 틀렸잖아. 증여자의 뭐다? 증여한. 아주 맞아요 이거? 증여한 맞네.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의 취득 당시 기준도 계산한다 맞잖아요. 증여한.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어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미등기로 팔면은 원칙적으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배제하죠. 그럼 세율은 몇 프로다? 70%. 그리고 역시 비과세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포인트는 뭐다? 양도 당시,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추계해야죠. 순서는 뭐다? 매감기. 환상가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매감기. 맞네. 환상가액이 없잖아. 맞는 거예요. 그럼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9번의 답은 옳지 않는 것. 5번이에요? 왜 틀렸어요? 환상가액을 지워야죠.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네요. 이거 2월과세 꼭 기억해야 돼요.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세 보유기간 따질 때 그러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납세의무자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요. 증여를 인정해서 뭐다? 수중자가 병에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증여를 인정해 가족끼리는. 그래서 수중자가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수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를 처리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안 돌려주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가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고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1번, 2번, 3번. 이게 기초예요. 2번.
걸고 왔어요.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이고 세 가지는 증여자랑 상관이 없어요. 수증자가 납세무자고 증여세는 안 돌려준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합니다. 결국 양도세만 내는 뜻이죠. 이 정도는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생 살면서 과거를 잊어야 돼. 뒤쪽은 젊잖아. 젊잖아, 3명은. 이게 연식이 있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는 1, 2등 했었는데 그건 과거야. 여러분들 아빠, 엄마 봐. 자꾸 까먹잖아, 그치? 똑같아. 과거는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자, 보죠. 10번으로 들어갑니다. 10번으로 들어가, 10번으로. 10번. 그러니까 일단은 이유와 어떤 이 중개사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죠? 열심히 하고 그럼 60점 맞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얘기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만약에 구급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봐. 계속 떨어지지. 구급공무원도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개사니까 이거는 60점 맞으면 다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자, 10번으로 들어가죠. 실지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틀린 거다. 이거 뭔 뜻이에요? 우리가 실거래가액으로 갈 때 실지 양도가액으로 적어주죠? 그 다음 뭐를 적어줘?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실지 뭐다? 자본적 지출액을 적어주고 실지 양도비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지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오죠. 이게 진짜 진짜 진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필요 경비라고 그런 거예요. 세 개. 취, 자, 양, 세 개. 필요 경비. 자, 10번. 1번. 뭐다? 포인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잖아. 양도세를 줄이려고 부당하게 거래했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었어? 시가를 초과해서 적었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많이 적으면 양도세 줄어들지? 그래서 부당행위라고 판단되면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시가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액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제외 공제 못 받아요. 시가를 높게 적은 거야. 초과. 그럼 높게 적으면 양도세 떼어먹잖아.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인정되면 뭐다? 시가를 빼준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아. 여기에서 공제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사업소득, 타소득. 사업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를 받죠? 이거는 제외. 공제를 못 받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항상 다른 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를 받은 것은 공제받은 만큼 필요경비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이미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잖아. 그럼 공제받은 만큼 5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취득가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500만 원은 뭐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500을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2번은 뭐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그러나 점프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줘야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당사자 약정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이거 뭐예요? 장기 할부 취득이죠? 장기 할부 취득하면 추가 이자가 나갑니다. 이게 추가 이자가 뭐다? 이자 상당액. 이거를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한다. 그럼 이자 상당액은 추가 이자죠? 장기 할부 이자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이자는 포함하지 않을까요? 지연 이자. 그 다음 지연되면 추가 이자 이런 거 대출 이자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아요. 지연 이자 추가 이자 대출 이자 이런 거는 이자는 장기 할부 이자. 그래서 이자 상당액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이자를 사업자는 장부에 기록하죠. 취득 원가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자 상당액을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똑같은 거예요. 자, 나왔다. 4번.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날짜 따들 때 양도 시기에서는 제외합니다.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많이 거두려고 포함한다. 이 지문은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가액. 제외한다가 아니라 뭐다? 포함한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계정법이에요. 계정법이다. 지적재조사. 자, 지적재조사가 들어간다. 그럼 측량을 다시 하죠? 측량을 다시 하면 내 땅이 넓어질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죠?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됐잖아. 감소가 아니라 증가야. 그럼 조정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돼. 땅이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조정금, 그래서 이 조정금은 나중에 이 땅 팔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용으로 공제를 안 해줘요. 조정금 증가 감소하면 틀려요. 감소는 조정금을 받아. 감소하면 과세를 안 해. 아예 증가. 감소는 뭐다? 조정금을 받아요. 이거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증가. 필요경비로 인정 안 한다. 자, 그 다음 11번. 11번으로 가자고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제 필요경비.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필요경비. 자, 1번.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실제로 주체된 가액에 의함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증명서류 수치 보관했다 제출해야 돼. 포인트는 뭐다? 않는 경우. 영수증이 없어. 그렇더라도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를 해줘야 돼요. 입증은 반드시 무슨 거래요? 입증해야 된다. 금융거래. 금융거래가 안 들어가면 틀려요. 계좌이체 등을 하라 이거지. 금융거래. 그래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등을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만기 전에 양도했다. 채권. 그러면 손해나죠? 매각차손. 손해난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그러나 매각차손은 어디에서 어디에다 팔아야 돼? 금융기관. 상대방이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팔 수 있어? 사채업자.
그 상대방을 따져 금융기관. 그래서 100만 원이 손에 났다. 사채업자에게 팔았는데 200만 원이 손에 났어. 사채업자는 인정을 안 하고 금융기관에 팔아서 손에 난 한도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전액하면 안 된다. 한도가 있다. 상대방 따진다. 관계없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은 맞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런 경우 100만 원. 그래서 한도 없이.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상대방과 관계 없이 전액을 공제한다. 틀려. 전액을 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취득세.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공제한다. 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추계방법. 추계방법을 뭘로 했어? 환상가에. 이거 잘 들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매감환기.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포인트가 추계방법. 이거 매감환기. 없다 없다. 환상가액으로 적었죠? 환상가액으로 적으면 반드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계산공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환상가액이 1억이고 계산공제를 하니까 뭐야, 2천만 원이야. 그러면 필요경비는 총 얼마가 된다? 1억 2천. 환상가액이 1억이고 계산공제 가면 2천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환상가액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해야 돼. 이거는 추계가액이야. 근데 뭐랑 비교하라? 실제 나간 돈. 실제 나간 돈이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해보는 거야. 실제 지출액. 양도비를 더하니까 3억이 나왔어. 실제 나간 게 두 가지를 비교해. 두 가지를 비교해. 그럼 추계한 거는 1억 2천이지? 실제 나간 돈은 3억이잖아. 이게 절세 방법이야.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큰 경우,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3억을 공제받아라. 절세 방법.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법에 명시한 거야. 두 개 두 개랑 비교하는 거요. 두 개는 환상가액 and 계산공제. 그러니까 실제 나간 돈,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더해 둘둘. 그래서 국어실력 테스트잖아요.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 이게 적은 경우. 환상가액과 계산공제액이 2회보다 적은 경우는 밑에 거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적은 경우, 큰 경우 틀린 거예요. 적은 경우로 고쳐야죠. 적은 경우. 자, 그 다음 5번. 자, 사업자가 장기할부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는 경우 포인트는 사업자니까 이자 상당액을 쓰지 않고 뭐를 써?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쓰잖아. 사업자니까. 이자 상당액을 현재 가치 할인 자금.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개인들은 뭐라 그런다?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길게 얘기한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그리고 3번도 잘 봐요. 다만 뭐가 나왔어? 취득세를 감면받았잖아. 그럼 취득세를 덜 낸 거죠? 감면받으면 취득세를 줄여줬잖아. 그럼 팔아먹을 때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안 해요. 감면받은 세액은. 아, 감면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냈잖아. 그럼 감면받은 세금을 팔아먹을 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감면받았기 때문에. 자, 1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12번으로 들어가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뭐를 구하라?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큰 금액을 빼라.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를. 자, 박스 꼭대기. 일단은 뭐를 적어야 돼? 원칙은 뭐를 적어라? 실제 양도가액을 적어야죠?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추계하라. 박스.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계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양도 당시 순서가 뭐다? 매감기죠? 1순위는 뭐를 적어라?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라. 그럼 3억을 적지. 적었잖아. 추계했다. 자, 그 다음 이제 취득가액을 적어줘야지. 취득가액. 뭐를 적어줘야지? 매매 사례가액도 없다. 감정가액도 없다. 3순위는 뭐를 적어줘야 돼? 3순위는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 무슨 가액으로? 환산가액으로 만드는 게 1번. 자, 그 다음 환산가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환산가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계산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럼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럼 3억에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야지.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가 나왔다? 1억의 동그라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의 동그라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 2억. 그래서 2억분의 1억. 이렇게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준다. 2분의 1이네. 3억의 2분의 1은 얼마가 나온다? 1억 5천. 이해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환산 취득가액. 자, 이제 계산공제 해야죠. 뭐를? 취공을 통해서.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 몇 프로야? 공제율이 3%. 그럼 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 300. 그럼 더해야지. 더하면 1억 5,800. 그럼 얼마에서? 3억에서 1억 5,300배죠? 1억 5,300배잖아. 그럼 300배면은 얼마 남아? 9,700. 300배면 9,700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억 5천 얼마 빼는 거야? 이거 잘못됐네. 1억 5천 300을 빼야죠? 그럼 5,300을 빼면 뒤에가 뭐가 남아? 4,700이 남죠. 5,700, 5,300 빼면 4,700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4,700이 남잖아요. 자, 근데 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나간 게 얼마야? 1억 3천. 자본적 지출액. 그럼 양도비가 얼마야? 2천. 그럼 이게 얼마야? 1억 3천. 양도비가 얼마야? 2천. 그럼 실제 나간 게 얼마야? 1억 5천. 그럼 큰 거를 빼야지. 이거는 뭐야? 1억 5천 3백. 실제 나간 거는 1억 5천이지. 그래서 이거를 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실제 비용을 더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와 뭐? 자본적 지출액과 양 1억 5천. 만약에 소개비가 3천이야. 그럼 1억 6천이지. 그러면 1억 6천을 빼는 거야. 1억 3천에다가 2천이니까 1억 5천. 어떤 게 큰 거야? 1억 5천 300이 크니까 이거를 빼야 양도세를 최소화해.
근데 밑에 게 3천이면 1억 6천을 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아, 비교해서 큰 거를 뺀다고요. 둘둘 비교해서. 12번. 중요한 거는 이런 계산 문제는 풀지 말아요. 여러분들 풀면은 딱 3분 걸려. 다 세법 두 개밖에 못 맞춰. 그냥 계산은 그냥 통과. 단 중요한 거는 뭐다?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계산공제를 한다. 취공. 이렇게 이론을 알아야지. 계산 문제 풀다가 다 놓쳐요. 계산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자, 13번. 자, 13번은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보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보네요. 자, 기억 포인트가 뭐다? 2월 과세. 포인트가 2월 과세는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기억 X. 틀렸네. 수중자 벌써 틀렸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2월 과세니까 X. 자, 그 다음 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로 안 봐요. 불이익을 안 준다. 그래서 장특공제도 뭐다? 적용한다.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봐요. 불이익을 안 줘요. 적용한다. X. 그리고 공제할 때는 물가상승분이므로 계속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O. 그 다음 리을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항상 원칙이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단 이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장특공제는 일반 상속.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하고 가업이 붙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피가 반드시 붙어야 돼. 그래서 일반 상속이에요. 가업이 붙었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피가 붙어야 된다. 리을 X. 상속 개시일 앞에 피를 붙여야 돼요. 가업은 좋은 일 한 거니까 당연히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지.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자, 그 다음 미음. 자, 미음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2주택, 다주택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미등기도 안 해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안 해줘요. X, 아, X다, O다. O,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옳은 게 몇 개야, 이거? 몇 개? 옳은 것. 두 개예요, 세 개? 몇 번? 기억 틀렸잖아. 옳은 거를 물어보잖아. 몇 개예요? 예? 아니, OX, OX 했잖아. 실컷 지금 찾아요. 답 찾아 자고 간. 나도 몰라. OX, OX 분명히 불러줬어요. 어디가 세 개? 뭐가 세 개야? 옳은 게. 뭐가 올라? 예? 아, 기억은 틀렸잖아. 왜 자꾸 맞는다고 그래? 기억은? 니은 틀렸잖아. 옳은 거를 물어보잖아. 디귿 옳고. 또 뭐가 옳아? 미음. 몇 개? 몇 개? 두 개. 또 세 개라 그래라. 아이고. 아, 1번 X잖아. 니은 X잖아. 리을 X잖아. 그럼 두 개밖에 없네. 왜 세 개로 바락바락 우기는 거야, 지금? 바락바락
우기는 배우자들이 많아요, 요즘. 그죠? 그 집은 황소가 돼가고 바락바락 우기야. 남자든 여자든 고집 세면은 평생 고생이야. 고집 세면은 평생 고생이야.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은 자기가 고집이 세면 고집 안 센 남녀를 만나야 돼. 그래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그럼 고집 센 거를 언제 판단하느냐? 언제 딱 3년 살면 판단이 돼. 자, 그다음. 자, 14번. 몰라요, 처음엔. 그죠? 자, 14번.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또. 자, 기역. 장기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3년 이상만 해줘요, 장기는. 그리고 저거. 장기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세 가지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상가니까 해주는 거예요. 토건조.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항상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도 몇 년 이상 보유만 해야 하죠? 3년 이상. 그럼 5년은 3년 이상에 들어가죠? 5. 그리고 장특공제는 어디다 곱한다? 양도, 차익. 절대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장기는 차익, 가액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간다. 자, 꼭대기. 장특공제는 역시 뭐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 양도일이다. 또 나왔다. 가업상속이죠? 가업상속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 피 안 붙었네. 피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틀렸죠? 틀렸네. 자, 그 다음 5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차익이나 보유기간을 어디까지 계산한다?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됐죠? 그리고 과로도 조심하자. 원조합원만 공제를 하다.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승계조합원은 투기권 안 해줘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딱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요. 기본공제는 기초공제니까. 1번. 장특공제는 역시 어디에다 고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자, 2번. 필수다. 그럼 장특공제는 상가 건물은 1년에 2%로 인하됐어요. 시행령에서 1년에 2%. 그럼 12년이니까 2단을 곱하면 되지. 그럼 24지. 30은 작년 답이에요. 답은 2번. 개정법. 상가 토지는 1년에 2년. 2는 4, 2는 24. 그래서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까지 갑니다. 그럼 30이 되려면 15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취득일 양도일. 포인트는 뭐를 물어본다? 2월과세. 이번엔 지대로 나왔지? 2월과세.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지대로 나왔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수증자 하면 안 돼. 이게 증여자를 얘기하는 거요. 13번의 기역과 15번의 3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 포인트가 뭐다? 결손금. 손해가 났네. 그럼 결손금은 양도차익에서 아니라 양도소득에서 이익에서 공제를 하죠? 그럼 같은 자산이야? 다른 자산이야? 같은 자산이잖아. 토지, 취득권리는 1호 자산이에요. 그럼 1호 자산끼리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맞죠? 그러나 토지와 주식이 나오면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항상 같은 자산, 1호 자산. 그러니까 1호 자산을 알아야죠. 기타 자산까지. 합산한다. 주식이 나오면 2호는 합산을 안 해요. 자, 5번은 70%. 자, 70%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는 뭐를 안 해준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16번. 자, 이번에도 뭐를 물어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다, 틀린 것. 1번. 좌우간 양도소득세에서 9개가 나오면 조심하자.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9개는. 그러나 기본공제는 별도로 250 해줘요. 국. 왜? 장특공제는 안 해준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국내 국외 불문.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비사업용 토지. 이것도 토지잖아.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해줘요. 그 대신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 적용한다. 자, 그 다음 3번. 뭐야 이거? 기본공제죠? 이거는 기본공제 지문이에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를 공제한다. 250. 근데 포인트는 뭐다?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250을 공제할 때는 자산별이 아니라 1호 소득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산별에 속지 말자. 소득별이야. 소득 자별하면 틀려요. 소득 종류별로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소득 자별에 속지 말자.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은 조심해야 돼요. 등기된 주택,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 주택수에 들어가지? 각각 하나니까 주택수는 두 개다. 뭐를 팔 때? 해당 주택. 주택을 팔 때는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맞죠? 해당 주택. 조합은 입주권 하면 틀려요. 해당 주택. 자, 그 다음 5번은 장특공제 나왔네. 딱 뭐만 해준다? 토건조. 과로는 항상 제외. 토건조. 세 가지만 해줘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16개 풀었네요. 그래서 1시간에 16개씩 풀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